자, 가보자. 나 뭐 하다가. 자, 밭에서 나무 좀 뜯고. 거미집도 부셔야 되는데. 거미 줄이 이제 거의 충분하기 때문에. 거미, 이거 얘네들 사육할 필요가 없는 거. 이것도 생겼네. 꽃도 생겼네. 다 부셔버리려고 해야 되는데. 이 꽃은 솔직히 뭐 별 필요 없긴 한데. 거미집을 다 부셔, 내일은 거미집을 다 부시죠. 동굴, 참, 동굴 갈 준비하고 있었지? 나. 일단, 다음 동굴 가는 거는, 조금, 자원을 좀 모은 다음에 가자. 드워프님, 어서오세요. 자원을 좀 더 모은 다음에 가. 한 20개, 항상 20개 정도 만들, 그 재료를, 가져갈 수 있잖아요. 잠깐만, 일단, 좀, 여기다가 좀, 빼놓고 돌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? 돌만 들어간 상자. 뭐야? 일단. 엘마요님 어서오세요. 사이언스 머신 만들고 뭐 자원 모으고 겨울날 준비야. 첫번째 초반에는 첫번째 겨울나는게 목표예요. 첫번째 뭐 겨울나는 목표를 세워야죠. 이제 나의 지금 나의 목표는 이제 텔레포트 스태프로 만드는게 목표고, 그러기 위해서 일단 지하 동굴 2층을 점령을 해야겠지. 트랩을 한 몇백 개를 깔아야 될 것 같아. 몇백 개라기보다 한 120개 정도 깔면 될 것 같은데. 120개 정도 깔려면 한 개당 밧줄이 두 개 필요하고, 그러면 밧줄이 총 수백 240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죠. 240개 밧줄을 만들려면 개당 세 개의 지푸라기가 들어가고, 그러면은 세 배를 하면 되니까 720개 이 뭐야 그라스가 필요하죠. 720개면 묶음당 40이니까 구성 30, 360 상자 두 개만큼의 꽉 채운 두 개만큼의 지푸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지푸라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. 통나무도 그렇고. 겨울 지내려면 대략 풀떼기 한 80, 90개?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겠네. 이거 뭐야? 다 썩어 가잖아. 매달 데 없지. 쓰레기가 됐네. 돌덩이는 일단 텔레포트 스태프 넣어놓고 나무떼기. 야, 나무떼기도 많이 모았네. 풀떼기가 너무 없다 정말. 풀떼기를 하도 써가지고. 싸우러 가자.
아, 밥 좀 먹자. 밥 좀 먹고 드래곤파이. 갑옷이 나무 갑옷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? 통나무 갑옷이 몇 개 더 다 없었나? 없네. 거미집을 좀 제거하려고. 이제 거미줄이 많아서 뭐 또 모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나 필요하면 또 박아놓죠. 일로 와봐. 대비야. 좋아 좋아. 하늘에 있는 달님어서 오세요. 어이구, 뭔 말이야? 아이고, 아이고, 맞았다. 아이고, 아이고. 뭐야. 죽어. 싹 다. 아니야. 죽어야 한다. 그럼요, 갑옷이 정말 중요해. 갑옷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, 천지 차이. 아이고, 아, 맞았다. 이것도 맞았구나. 이제 안 나올걸? 거미집을 일단 부수고. 차가워졌다. 다 부셔버리지. 토끼야. 야, 토끼야, 너 여기서 왜 자고 있어? 야, 거미가 여기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냐? 아니, 이거 왜 있어? 얘네 그 펭귄한테 죽은 것 같은데? 오오오 맞을 뻔했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 진짜. 아 몰라. 오오오 잠깐만 불 빨리 피워. 얼어 죽는다. 이거 뜨거워질 때까지만. 이거 자나? 여왕검이 있네? 여왕검이 있었네? 일단 뭐 이거부터 깨져. 빨리 뜨거워져라. 빨리 좀 뜨거워지지. 너무 뜨거워졌나? 일단 이거부터 싹 이거 싹 없애고. 야, 나와봐.
아침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덥네. 일로와. 이거 뭐야? 왜? 야, 일로 와봐. 너 지금 일로 와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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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와, 쟤 나왔다 쟤 나왔다. 야, 영업인데 저 자식이 무슨 거야. 피 올라오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너부터 죽어. 너부터. 너만 죽어. 너만 죽어. 오케이. 아유 쟤이라 가보 17% 잘 봐야 돼.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 야 너부터 죽어. 너 너만 죽어. 너만 죽으면 돼. 오케이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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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가보 다 부서졌다. 다 부서졌다. 다 부서졌다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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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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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퇴. 가보 지금 뭐고 다 부서졌어 지금. 일단 후퇴. 잠깐만요. 일단 이거 넣어놓고. 아 이거 이상 이걸 넣어놔. 갑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밧줄이 좀 있을걸? 돼지꼬리도 돼지꼬리가 두 번째. 가자. 아 31%밖에 안 되는데? 뭐야! 한 방 남았었네? 야! 누가 먹으래? 내가 먹을 건데. 잠깐만, 씨. 너무 많은데? 정신력이 지금 멘붕 상태인데, 멘붕? 아, 저 칠면 종류는 왜 이렇게 빨리 다니냐? 아 이게 너무 많아. 자 일단 상자를 하나 더 만들죠. 어떤 거야? 이거? 이거 그 거미투구예요. 거미투구 이걸 쓰고 있으면 거미들이 공격을 안 해요. 거미들이 내 편을 들죠. 창 하나 더 만들고요. 아 나 완전히 멘붕 상태인데? 이거 쿠키 좀 먹어야겠는데? 야 쿠키가 좀 있나? 하나 둘 셋. 아 호박이 좀 있나? 호박? 아, 다 만든 거 같긴 한데 좀 가지고. 아 사탕을 만들어야겠다. 사탕을 만들자. 사탕이 피가 깎여가지고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거 거의 썩어 가려고 하니까. 칸달님 어서 오세요. 일단 사탕을 만들어 놓자. 사탕이 먹으면 피가 깎여. 게다가 호박파이 이거보다 성능도 안 좋아. 하지만 호박이 없는 집은 없는 대로. 빨간색 돌이 빨리 되라.
설탕, 설탕이 아니라 사탕. 어, 빨간색 검은 안 되네. 거무죽 부스러가지고. 빨간색은 빨리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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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거미집 아까 부시다가 왔죠? 야. 맞대! 아, 맞았다. 귀찮은 거미 자식들. 아, 이거 부시면. 아, 이거 하나만 남겨볼까? 두 개 다 부시고. 저 미세는 거 가지고 부시러 갔다가. 이거 부시고. 아이고. 창이 금방금방 달아. 싸우다 보면. 아이고. 온다, 온다, 온다. 하운드 온다. 제기라. 야, 잠깐만. 하운드 온다, 하운드 온다. 빨리 가자, 빨리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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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꽉꽉꽉. 오! 아, 길 한번 잘못 들어서 죽을 거 같네. 겨울이라 몬스터고기가 빨리 안 사라지기 때문에. 근데 어, 지금 몇 개나 한 네 개, 다섯 개 없어진 것 같은데? 다섯 개 없어진 것 같죠? 여기 하나 둘 셋 다섯 개. 내구도가 거의 다 됐나 봐. 이게 열 번, 한 개당 개당 열 번씩 이게 함정이 발동이 되잖아. 여섯, 다섯 개, 여섯 개, 여섯 개 정도가 필요하네요? 넣어놓고. 여덟 개 통나무에 이거는. 아이고, 나 얼어 죽겠다. 단축키 같은 게 없나? 단축 같은 거 있으면 편할 텐데. 하나 더. 아이고. 오케이. 나무도 너무 부족하다. 나무가 부족해. 나무가, 나무가, 나무를 해야 돼. 하지만 아이씨. 아, 파란색이네. 뜨거워져.
빨리 안 뜨거워지지?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같네. 아, 이것도 다 썩은다, 썩어. 칠면 조국이 되게 빨리 썩네, 이거. 됐다. 칠면 조국이 엄청 빨리 썩어요. 저 나무, 저거 거미줄까지 싹 철거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것까지. 그리고 나서 덤벼. 아유 아유. 오케이. 이것도 그냥 철거해 버리고. 꽃을 안 주죠? 2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. 저 밑에도 제 거미집이 있는지 몰랐어. 여기 그 번식해 놓은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? 어, 3단계짜리네. 여기 와봐. 아이고. 어우, 뭐야, 안 죽었어? 나와. 3명님 어서오세요. 어, 반가워요. 오늘도, 오늘 회사겠군요. 나와. 다 나와. 없지? 어? 저기 거미 있다. 이러면서 잘 보세요. 자, 이거 가지고 꽃 하나 얻고. 이제 거미들은 아무것도 안 해. 아이고 여왕거미 나왔잖아! 이건 제기랄! 나 얼마 남았어, 내구도. 아, 난 여왕곰이 나왔어. 대면 보시지. 아이고. 오케이. 오. 알 안 내나? 알라. 알라라고. 오! 알라라고, 알. 그렇지. 오, 맞는다! 아유, 안 맞았다. 오, 아유, 맞는다! 오, 어로. 어로. 잠깐만. 빨리. 오, 야, 뜨거. 이거 탄다. 탄다. 안 번진 게 어디야, 씨. 번지진 않았네, 다행히. 이거 왜 이렇게 잘 타냐. 자, 이거 조금만 뜨거워질 때까지. 에너지 좀 채우고. 덤벼와. 야, 일로 와. 헤이! 아야, 너 다우라는 건 아니었는데? 야, 다우라는 건 아니었는데? 한번 죽어볼까? 그래. 오, 야. 잠깐만. 창이 없어. 창. 야, 잠깐만. 오. 야. 아이, 이거 어떡하지? 아이, 무기 빨리 만들어. 오케이. 오. 죽어. 그냥 맞다니 까자. 영웅이 맞다니다.
네? 뭐 투구가 8%밖에 안 남았지만 괜찮아요. 내가 좀 채우고 이거 깨버려야지. 이러면 밑에 쪽에 있는 거미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. 이러면 거미 하나도 없자. 저기 꽃도 있는데. 자, 꽃도 없애버리는 거지. 이거 쟤는 안 되겠죠, 당연히. 자, 돌멩이가 좀 엄청 뜨거워졌네 벌써. 이 꽃 죽이러 가죠. 나무가 별로 없, 나무도 해야겠네. 정신력도 바닥인데? 큰일 났는데? 빨리 가서 사탕 먹어야겠는데? 야, 누가 여기 꽃 생기래? 어? 누가 꽃을 왜 여기다가 갖다 놨는지. 잠깐만, 제거해. 버팔로들 얼마나 자랐나 볼까? 우리 버팔로들? 아이, 또 무서워. 버팔로들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? 똥 합쳐서 가지고 가기. 오, 야야! 아니, 나 똥인데, 저 내 똥인데! 야, 니 똥 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야, 엄마! 야, 내 똥, 내 똥. 오지 마. 여기 저리 가. 막내가 좀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아이, 똥 가지고 간다고 겁나 뭐라고 그러네. 아이고. 야, 똥. 아이고, 이거. 넣어놓고요. 야, 이 사파이어도 16개나 돼요. 아, 일단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구나. 아, 왜 이렇게 많냐, 뭐가 정말. 아, 벌레 좀 냈다 놓을까? 근데 거미줄 되게 많아. 그래서 그거 할 필요 없어. 거미줄이 몇 개야? 130개야. 아, 참, 이거. 나 몬스터 고기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? 아, 몬스터 고기, 이거, 어째, 이거 뭐가. 몬스터 고기가. 아, 나 미치겠네. 이거 다 어떡하냐. 몬스터 고기만 대박 많은데? 저 다 달걀로 바꿀 수도 없고. 아, 얘, 이것도 한번 딴 다음에 씨앗 심어야 되는데? 할 게 많아요. 쿠키도. 아, 그리고 그 내가 이거 굶지마 있죠. 이 굶지마는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. 1일차부터. 그러니까 1일차부터 있죠.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. 뭐 녹화한 게 1일차부터 다 가지고 있거든요. 아마 굶지마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내 그 절차를 보고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. 그렇지 않을까? 일단 씨앗을 40개를 얻어놔야지. 그 다음에 심은 다음에 내년 봄에 호박이 자라길 기다리고. 호박 씨앗이 얼마나 있냐. 씨앗도 이거 지금 다 썼겠네. 아, 이거 씨앗 어떡하지? 아까워서. 용과도 한번 심죠 지금.
이제 어 잠깐만 이거 연료 누가 씨앗 심고 야 이거 씨앗이 정말 이거 큰일났다. 아 난 몰라 씨앗이 너무 많아졌어. 용과 씨앗 40개면 되는데 솔직히 어떤 씨앗이든 그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아 이게 씨앗이 아니잖아. 이거 심고요. 나 지금 정신력 지금 큰일났다. 빨리 정신력 회복을 해야 돼. 호박이 그리고 보관하기가 편해. 호박이 유통기한이 오래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오케이 씨앗 좀 심고. 아 이 씨앗도 다 섞어가려고 하네. 일반 씨앗인데 일반 씨앗도 그냥 일반 씨앗은 괜찮아요. 저건 새 걸로 바꿀 수 있어. 왔다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도 씨앗 제조기 하나 저 새 하나 잡아다가 넣을까? 빙고님 어서오세요. 씨앗 새 장 하나 잡아다가 여기다가도 저 나약할 것 같은데? 됐고 새 하나 잡아다가 여기다 하나 넣자. 저 씨앗은 뭐 이거 세 장. 세 장 버드 케이지 씨앗이 저기 황금 여섯 개가 필요하구나. 황금 6개. 근데 지금 이거 얼마였네. 많이 없네요. 여기에다가 씨앗 2개. 씨앗 2개 그러면은 버드케이지 하나 여기다 만들고 오케이 새 하나 잡아다가 저기다 놓자. 새잡이가 여기 있었지. 한 이쯤에다가 하나 놓고 아, 나무를 해야 돼.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. 호박, 벌꿀. 아, 가지 어떡하지? 나무가지. 아 이거 말고 용과도 지금 너무 많아. 근데 용과는 버리기가 아까워. 용과가 포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포션으로 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음식이. 근데 그 중에서 구하기 쉬운 게 그나마 용과랑 그 내가 이거 갖고 다니는 그거 있죠. 그건데 못 보던 기계야? 아 이게 있죠 이거. 이거 세 개 크림 발라져 있는 거. 저게 포션 대용으로 쓰기 좋은 거.
부활 인형 두 개 만들면 안 돼요. 저걸 하나씩만 만들어. 하나 만들 때마다요 맥시멈 그 헬스가 떨어져. 최대 체력이 떨어져요. 아 이거 어떡하냐. 다 썩어 가고 있어요. 다 썩어 가고 있어요. 어 잠깐만 이거 안 잡혔네. 야 좀 잡혀봐. 금방 잡힐 것 같구만.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여기 먹이를 좀 놔야겠나? 78%. 걸렸다, 걸렸다. 아, 근데 검정색이잖아? 얘 씨앗 주냐? 너 씨앗 바꿔주냐? 아, 얘도 씨앗 바꿔주네? 그니까 얘가 씨앗을 바꿔준다는 게 뭐냐면요, 원래 얘 씨앗을 안 먹거든요? 근데 이 씨앗을 주면, 그냥 씨앗을 주면 새 걸로 바꿔줘요. 그니까 자기 이 딴에 게임 딴에는 그니까 씨앗을 그냥 내던지는 건데, 이 내던지는 것도 씨앗이 이게 새 걸로 바뀌죠. 썩어가는 씨앗이. 빨리빨리 자 모든 씨앗을 바꿔줘. 근데 씨앗이 너무 많겠네 지금. 그냥 이거 구워먹을까? 배고픔이 절대 지금 그 내가 까먹고 저번에 아사 그 배고파 죽은 적이 한번 있죠. 그때 빼고는 이거 씨앗 이렇게 놔두면은 그 돼지가 와가지고 다 먹는다. 돼지가 와가지고 다 먹어 이거 씨앗. 근데 똥도 안 써. 어는 거 아니야 지금? 빨리 해야 되는데. 여기다 놔두고 지금 가면 아 올 거 같은데? 올 거 같은데? 돼지 데리고 와서 나무에 한번 해야겠어요. 얼어 죽겠어. 넣어놓고 새 트랩을 뭐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. 아, 나 진짜 너무 많아. 이거 어떡하지? 먹을까 그냥? 쿠케? 많아도 너무 많아요. 자 쿠키 빼고 이거 썩기 전에 작은 고기 좀 필요하니까 이런 거고.
얼마요는 금지가 아닌데. 아이고 두 개면 안 되지. 오케이. 어, 이봐. 나 그거 했을 때 정신 좀 붕괴였을 때 얘네들도 여기 갖다 죽었구만. 동굴 가면은 정말 그 탱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. 동굴 가면. 그렇네 정말. 이게 재료가 너무 부족한데? 이러면 재료가 너무 부족한데. 어두 이게 나오려나? 팝콘인데? 옥수수긴 한데 일단. 예, 그거 하도 물어봤어가지고 예 짜증나서. 더 이상 말해줄 힘도 없고. 여러분들도 한번 한 예 한 100일 이상 그 똑같은 질문 계속 받아봐요. 알아서 인터넷에서 찾으면 바로 나오는 것들을 왜 굳이 와가지고 물어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한번 물어볼까요? 왜 그런 거예요? 뭐 그게 궁금하세요 그렇게? 인터넷에서 그 단어 치기가 힘드세요? 고기 한 두 개. 이거 원래 토끼들에 비쌌나? 괴물고기. 아, 괴물고기 또 그냥 넣었네. 좋아. 베이컨이 이러면 어 13개. 체스터 죽었어요. 아 그 하운터가 와가지고 죽였어. 이제 온다. 여기 있잖아. 귀여운 우리 체스터. 하운드 이빨 넣어놓고. 형 하운드 이빨 지금 몇 개 모았지? 37개. 40개면 어
아 이게 너무 부족해 지금. 밧줄이 너무 부족해. 나무는 한 다치면 되는데 밧줄은 아 이거 빨리 봄이 돼서 막 나와야 되는데. 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며칠 후면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. 얘가 부활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. 부활 기간. 이건 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이거 만들긴 했는데 그냥 관상용인가 정말? 뭐 씨앗 뭐 거름 같은 거 줄 수 있나? 씨앗 같은 거 줄 수 있나? 씨앗 아, 고기 같은 거 줄 수 있나? 고기? 지옥의 생물이면 고기 같은 거 먹을 수도 있어. 안 먹네. 개뿔. 먹냐? 아 이거 안 먹네. 먹는 게 뭐야? 왜 제기라. 야 이거 썩겠다. 자 썩기 전에 일단 요리를 해놔. 큰 고기 좀 만들까? 큰 고기를 좀 내일은 돼지들 잡아서 큰 고기를 만들까? 나무를 할까? 제게 이거 언제 다 부셔놔가지고 애들이 저거나 정리하자. 저거 더 이상 안 만들어줘. 저 지금 만들기만 만들어주면은 그냥 다 부셔놔. 은혜도 모르는 것들. 지네를 보호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다 부셔 씨들이. 오! 야, 그걸 왜 부시려고 그래? 집을 때렸어. 아이고. 해머. 밧줄이 필요하구나. 나 밧줄이 좀 있을 텐데. 해머는 금망치 못 만드나? 금망치? 왜 프로그램만 깔아요? 금망치. 이거 괜히 써. 오! 프로그램 뭐뭐. 아이고. 딱 보면은, 뭐, 포토샵하고, 오피스. 이제 그것만. 그거 아시죠? 실명님도 그 회사의 프로그램 원래대로라면 쓰는 컴퓨터당 한 대 정품, 그러니까 한 개의 정품 패키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. 그 뭐야 감찰 나왔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벌금 먹잖아. 벌금형 먹잖아. 이게 또 이게 뭐야 꼼수가 있었어. 꼼수라고 하기보다 그게 있었어요. 그 노트북에 깔려있는 그거는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사원들이 노트북화를 하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살 때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해가지고 했었죠. 그리고 정품 갖고 있는 건 그 딱 팩 그 사무실 내에 안치되어 있는 컴퓨터 있죠. 딱 그 컴퓨터만 그 정품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나머지 컴퓨터는 저 노트북화해서 그 개개인이 그걸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. 회사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.
아, 하운드 또 오네. 하운드 또 오고 있어요. 와라, 하운드. 이번에는, 얼음. 뭐야, 이거. 얼음 보석. 사파이어, 파란 보석 나와라. 파란 보석 나와라. 어, 잠시만요. 파란 보석 하나도 안 나왔네, 이 책이랑. 어, 안 돼. 아, 덫을. 이게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바로 이렇게 키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 아이템 집는 키만. 그런 게 없어요, 따로. 몬스터 고기만 겁나게 많이 나오고, 이거, 씨. 뭔 소리다, 어떡하냐. 큰 고기로 바꿔야 되긴 하는데. 야, 뭔 소고기 큰 고기로 바꾸자. 아, 이건 일단 새 거니까. 새 거 넣어놓고. 큰 거, 큰 거. 야. 배고프다. 얘네들 그 나무 좀 하려고 해야겠다. 하라고 해야겠다.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. 이게 겨울이 끝나가고 있단 소리지. 아, 이제 돼지 잡으면 안 되겠다. 저 돼지도 리젠 시간이 있어가지고 잡으면 또 안 와요. 딸기나 좀 따놔야지. 딸기를 똥으로 바꾸자. 아, 잠깐만. 딸기 따기 전에 부메랑이 있어야 돼. 호로록 이 자식 나오면 혼자 다 따먹어. 딸기 호로록 하면서 호로록 딸 잡아봐라 호로록. 호로록 나오기만 해봐. 호로록 나왔어? 호로록 나와봐.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. 내가 봤어 너. 여기 들어가는 거 봤어 너. 호로록 과장님 어서 오세요. 어제 저로 들어갔는데 저녁이라서 안 나오나 보다. 야, 이제 딸기는 저녁에 따야겠다. 딸기 저녁에 따니까 좋구만. 호로록 나오더니 촉 돌아가 버려. 다시. 오! 이거 봐. 다시 들어가. 호로록이 그냥 들어가네. 야, 저녁에 따야겠다. 딸기는 정말. 야, 빨리 따라와, 근데. 야, 얼어 죽겠어. 어? 어, 눈 오네? 어, 씨, 기운이 많이 떨어졌단 소린데? 어, 이러면 안 되는데?
얼어버리면 안 되는데? 이 딸기들은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. 돼지들이 먹을 거예요. 돼지들의 양식이야. 눈 쌌다. 화면이 꽈지직 할 것 같은데? 호로로, 야 먹어 마음대로 먹어. 없어 이제 딸기. 먹든지 말든지. 아 불도 꺼지고요. 기온이 또 내려갔네. 조금 나아지다가. 아유 배고프네. 이거 어떡하지? 이거 빨간색 뜨는데? 이거 먹으면 정신이. 야 이거 너 이거 먹어라. 알 하나 줘. 알. 아 맛있는 요리였는데 알 하나가 돼버리다니. 이거 먹자. 오케이. 사탕 다 먹었네. 어? 꿀이 생겼네? 꿀이 왜 생겼지?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생겼나? 아니면 아까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애들이 나왔나? 아까 날씨가 조금 풀렸잖아요. 애들이 나왔나봐 그때. 꿀 다섯 개가 졌다. 그런 것 같아. 아 딸기도 나왔는지. 네 밑둥 빼고. 아 밑둥을 그거 해야죠. 파내야죠. 96%짜리지 이거. 삽. 나무 해야 되니까 도끼도 만들어야 돼요. 황금. 도끼랑 삽을 만들어야죠. 황금 도끼. 이제 배낭도 좀 메고요. 그리고 고기를 가져다가 애들 일용직. 우리들의 일용직. 얘들아. 여기 먹을 게 있어. 일로 와. 우리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해보자. 즐거운 하루. 일로와 즐거운. 오! 벌들이 다니는데? 겨울이 끝났나? 나보다는 남이 다니는 거 보니까 겨울 끝난 모양인데? 남이 날아다니고 벌 날아다니나? 그런 거 보면 이제 겨울이 끝났다는 거야. 그럼 이제 그 작물이 자란다는 소리지. 그러면 이제 쿠키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. 그러면 이제 예 거식이 무엇이냐. 애 또 참 거 동굴에 갈 수 있다는 소리야. 다시 그 풀이 자란다는 소리는 지금 풀이 모자라서 그 함정을 제대로 많이 못 만들어서 일단 그 몇 개 깔고 왔다. 20개 깔고 왔나? 기어는 초반에 필드에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. 필드에서는. 근데 동굴 2층 가니까 기어를 그냥 막 주던데. 그만큼 어렵긴 하죠 동굴 2층이. 야 걔네 그 나무 장르만 안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나무 장르만 안 나오면은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. 너무 많긴 하지만. 삽이 어딨냐? 삽이 어딨냐? 야 빨리 나무 죽는 건 나중에 하고. 비 오진 않겠지 설마. 나무 정력은 이게 귀찮아 나오면. 시간이 지체돼서. 저녁에 나오면 괜찮은데. 이렇게 낮에 그 돼지 부리고 싶어 나오면 정말 짜증나죠. 야야 나무 일로와.
나무에 나무 좀 남았다 조금 남았다 할 수 있어. 우리는 시간 내에 여기를 쓰고 쓸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. 어, 할 수 있는 거, 할 수 없는 건 없는데 두 마리 보냈나? 아니 한 마리 어 뭐야 이거. 돼지들아 너희들 죽으면 안 돼. 할 일도 많아 아직도. 빨리 빨리 죽어. 오케이. 야야 빨리 나무 헤헤. 저거 신경 쓰지 마. 애들 죽은 거 같은데? 야 지금 뭘 먹냐? 돼지 아닐 거야 누가? 돼지킹 옆에 정령 있다고요? 돼지킹 엄청 잘 싸우나?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지금 빨리 아 색으로 남겨놓고 이럴 순 없는데 아 이럴 순 없는데 색으로 남겨놓고 뭔 일이냐 야 집어 일단 집어 집어요. 이거 비 내려서 번개 치면은 아주 그냥 끝장나기 때문에 빨리 주실 수 있을 때 주셔야 돼. 이건 통나무 이건 필요도 없고 그냥 땔감으로 쓰면 되죠 뭐. 살아있는 통나무 저게 그 뭐야 아이템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좀 쓸데리가 없는 거야? 나 마법 아이템 같은 거 만든 거거든? 저걸로? 별로 쓸데리가 없었다. 어둠의 검은 너무 뭐 정신력을 쪽쪽 빨아먹고 스케어리 무서워. 밤이 무서운 돼지들 겁이 겁나게 많아. 이상 이 세계관에서 이 돼지들은 되게 약자야. 약자인 것 같아 약자. 쟤들은 저녁을 겁나 무서워하죠. 그리고 그 공격적이지 않고 그리고 무슨 재단에 가보면 쟤네 머리만 심심하면 꼽혀져 있어. 쟤네 머리 잘라가지고 뭐 심심하면 꼽혀져 있잖아. 이거 뭐야. 아이고 네 일단 해머 아니 나무 넣어놓고 어 잠깐만 재단이 어 뭐가 재단 뱀들 당하나요? 아 예 한 번이에요 한 번 아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재단 맵은 리추얼 스톤 말하는 거잖아요. 그 돼지 머리 네 개 꼽혀져 있고 가운데 그 돌이는 리젤렉션 포인트라고 보면 되죠.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죽으면 어우 많다 정말. 삽질도 겁나게 해야 되겠는데?
그리고 여름이 아 뭐야 겨울이 간 것 같으니까 돌은 더 이상 안 갖고 와도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벌들도 꿀을 천천히 모으고 있고요.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나무 야 이 나무 밑둥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. 굉장히 많은데요? 야 이거 대략 다 써버리자. 망치 얘네도 못 나오는 게 그냥 좀 만들어줘. 돌도 좀 넣어놓고 삽질 좀 하죠. 자, 삿들고 자, 애들 어, 배고프다 밥 먹자. 저게 포션 어우 잠시만요.